대한민국의 라이브 황제 우리 정파리 자 본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갑시다. 저파리니 쉬지는 않습니다. 갑시다. 신나는 곳. 지금부터는 내 추억의 노래를 몇곡 부탁드리겠습니다.
Oh,
갑질내 꽃잎 한잔 하셨나요? 아니요. 7시간을 거쳐서 이 미친놈 전파리 본다고 오셨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많이 또 돌아가셨네.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가 죽으라고 운영자 하다가 결국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전파리가 그리워서 7시간 걸쳐서 여기까지 오셨답니다. 네, 저런 정신이면은 남편이 과연 저 전파리한테 미쳐갖고 저질을 하는데 과연 가만히 놔둘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됐든 너무 고맙고 오래간만에 또 대구에서 아양봉선아님이 얼굴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인자님이 얼굴을 다 감싸고 나오셨네요. 예, 예. 저 정식이 아 저쪽에 니 왔나? 예, 얼마 전에 우리 점식이 저기 가가지고 어떤 몰지각한 놈이 사진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촬영하는데 우리가 저 밑에서 밥을 먹을 때 거기서 찍어가지고 신고를 해야지 그 사람 두 명 왔다 갔다 하는데 몰려서 찍어가지고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어제 새해 첫날에는 양복을 입고 아주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인사드렸고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예, 저와 함께 물론 어제도 너무 많이 와주셨다가 그 늦게 6시간 7시간 걸려서 서울에 도착하신 분도 계신데요. 방송을 보시면 우리 팬 여러분들 유튜브 팬이 지금 한 7,600명 되죠. 예,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너무 함께 깜짝 놀랐어요. 아까 우리 후배님이 아 이런 사람 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그래놓고 시부랄 얼마를 뺏어가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우리 향단이 품바이 저는 개인적으로 철딱선이 없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후원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런 분이 많이 계시기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정말 나는 이런 분들 희석적인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네. 긴놈 오늘 긴놈은 한 세 번 세 파트로 나눠서 할 겁니다. 나 긴놈 이상하게 저를 아는 사람들은 굵고 긴놈을 좋아합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짧고 얇은 놈을 좋아하는데 어쩌면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긴 놈을 좋아하는지.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네. 야, 저 오린이 오늘 나와서 누가 보면은 부끄러워. 얼른 집어넣어. 그럼. 아니야 그럼 웃어. 남들이 보면은 전파리가 뭘 돈 받으러 다닌 줄 알잖아. 아 이거 돈 못 벌면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는데 이거 끝나면 이제 몸팔로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다음 노래 또 한번 준비해 주시고 정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 사촌 누님을 여기 와서 한 40년 만에 매형하고 뵀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신 줄 거주하신 줄 몰랐어요. 예, 저희 큰형 때문에 알게 됐는데 예, 그 우리 아까 광호 형님 어디 와 계세요? 광호 형님 아직 안 오셨나요? 예, 오시면은 아 거기 계세요. 이쪽에 정예 누나님이 여기 지금 안경 쓰고 서 계셔. 너무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모르겠죠. 대급박을 우측으로 돌리시죠. 정예 누나 우측으로 돌리면 광호 형이 바로 앞에 그 앞에서 보내. 얼마나 오래간만에 뵌지. 세상에 네 보릿고개 시절 어려운 시절에 못 먹고 살았던 그 시절에 헤어지고 지금 무슨 이상가족 상봉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신 애들 돈 주소를 할 때는 빨리 죽네. 일을 할 때는 지랄하고 다음 노래 한 곡 더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보시거나 여기 와서 관람하신 분들은 버디리라는 제 후배하고 둘이서 여기서 듀엣곡을 정말 1년 코로나 때문에 1년 헤어지고 나서 1년 7개월 만인가 처음 봤죠.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저를 제가 공연하는 시간을 피한다고 1시에 끝내고 아마 내려간 모양입니다. 잠시 후에 어쩌면 야간에 저를 보러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전파리가 됐습니다. 다음 곡 연결해서 올리겠습니다. 갑시다. 제 친구 노래입니다. 고정연한 친구 노래를 한번 해봅시다. 엄마나 저기 만져볼 때 있어 만져봐. 사랑해 내가
아직 이혼 안 했슈? 그래 나올 때 이자를 꼭 갖고 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뵌 분도 너무 많고. 네, 참 세상을 진솔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근데 우리 단장님이 시켜요? 뭐 노래만 끝나면 얼마나 돌았는가 씹으라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세상은 오라는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렸나 간식 금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저는 진짜 우리 여성분들이 살 뺀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좀 앞에 감독으로 와 계십니다만 전혀 식사를 안 해요. 식사를 안 하는데 냉장고에 넣는 부식거리는 다 없어져. 오월이님도 나는 정말 간식 안 먹은 줄 알았거든요. 저 뒤에 보면 거짓말 하나 할게요. 팬이 갖다 준 가래떡을 어제 하나 입에 봤는데 두 개 남았어. 야, 난 누가 먹는 건데 저 두 분이 먹는 거야. 예? 아, 고구마에 빡까지. 자, 혹시 다음 노래가 뭘로 되어 있어요? 북공이야. 자, 그러면은, 오린이 몸이 허하니까 많이 하지 말고, 예, 괜찮아요. 여기다 놓으시고. 예,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참 이제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푸닥거리 한번 합시다. 어제는 사랑이란 그 미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장구를 쳤는데 이번에는 북을 가지고 비인지게 우리 사람 살아가면서 어딘가 모르게 부와 명예를 쫓아치지만 결국에는 허무라는 그 두 글자만 갖고 세상을 떠납니다. 맞죠? 여기 오신 분들 정말 빈지게 그 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욕심내지 말고 그저 오늘 내가 즐거우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빈지게라는 이 노래는 지금 버들리의 동생 버찌라는 그 친구가 거의 학원을 가지고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여기에다 맞춰서 제가 이번에는 남자가 치는 북과 장구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빈지게 음악이 준비됐으면 한번 가봅시다. 자! 괜찮아요? 들만했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오리를 좀 잘 푸시라고 우리 각설이들이 이렇게 그냥 북도 좀 쳐주고 또 노래도 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춤추시다가 혹시 가슴이 가기 직전에 무겁잖아요. 이렇게 호주머니에 있는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집어 던져보고 가세요. 자 다음은 기타를 메고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양하게 해드려야 좀 안타까움이 있다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로 건방진 얘기인데 각설이 생활을 한 28년을 해보는데 똑같아. 북치고 옆팔고 장구치고 옆팔고. 저는 조금 남들보다는 좀 색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다양한 악기도 좀 구입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음악도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각설이 중에 사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한 새끼는 전발이 하나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박수를 쳐주시면 고맙습니다. 마이크가 갑자기 줄어들었죠. 이제 좀 정상으로 갑시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잔잔한 음악 속에서 좀 신나는 음악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은 오늘 별일 있더라도 2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래요 단장님이 오늘 개런티를 줍니다.
저는 이제 천안에서 혼자 방송 내 방송국에서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예, 여기는 주인이 따로 있어서 저는 무슨일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녁에 갈 때 기름값이라도 주지. 예. 자, 다음 곡 한 곡 올릴게요. 자, 준비됐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망구석. 좋은 노래죠. 깽가리도 주시죠. 왜냐면 우리가 이 흑백 TV 때 타장이라는 게가 이거 한참 영행할 때 그 김태곤 선배님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이런 노래를 하지 않는가. 간밤에 울던 집이 날이 밝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음악을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깽가리 씨는 요걸로 주시오. 리듬이 끊어져서 안 되겠어. 자, 음악. 그럼 기타가 나온 거 한번 봐주세요. 오, 기타. 야, 얘 제대로. 여기서 음악을 보면 이렇게 잘 되는데 저 새끼가 보면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야, 죄송합니다, 단장님. 죄송합니다. 자, 갑시다. 간밤에 울던 제니. 김태원. 시간! 선배님이 나오셔서 망부석 이런 노래 부를 때 캥가를 치면서 너무 좋았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노래를 한 번 더 연결해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음메대화라는 거를 7080을 우리 다 숨에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오늘 또 오늘 하루 연휴가 또 끝나면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의 산업전선으로 뛰어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또 오래간만에 불러봤습니다. 다음 노래는 좀 신나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제 시간이 원래 이제 조금 한 2시간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집 사장님이 일당을 주거든요. 오늘은 좀 꾀를 가나서 1시간 반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 이번에는 이번 3시간 해야 돼요. 제 좀 해주세요. 전화해 주세요. 저 좀 보관하고 3시간이야. 자 이번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강승모 씨 노래 중에서 하나를 골라볼까 합니다. 괜찮죠? 아, 제가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고 사랑하란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신 분도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아. 그래서 이제 오케이에서 한 번만 내려주세요. 왜냐면 잘못 한번 막 이 노래가 엄청 힘들어가지고 똥 나올 것 같더라고요. 자, 가겠습니다.
좋네요. 괜찮죠? 네. 이 노래 한번 더 할까요? 제가 저도 됐어. 눈꽃 좀 띄고 눈꽃 띄어야 돼. 눈꽃 띄어. 아니 귀는 해야 돼. 왜냐면 시간 맞추느라고. 아, 빨리 해. 편해. 누가 손배가 넣었으니까. 알았어. 어, 빨리 귀는 할게. 귀는 다음 노래 해주시고 아름다운 강사는 한번 하고 지금부터 전팔이 목이 깨지든지 여러분이 뒤져보든지 합시다. 자, 아름다운 우리 천국을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이제 지금부터 7085로 논스톱으로 한 30분 한번 놀다가 갑시다. 괜찮죠? 네. 아름다운 강사 준비됐으면 갑시다. 자, 연예 우리 단원들 나오셔서 자, 자기 멋대로 목 잠고 마음대로 추면 돼요. 괜찮아. 네.
사람들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정도면 이제 어디 가서 먹고 살아요. 이제 철딱선이 저거 공연단 향단이 이제 또 장박에 놔두고 두 분이 따로 또 따로 설립해. 우리 대한민국에 눈 뜨고 나면은 우리 여성 각설이들이 한 팀을 만듭니다. 아, 세상에 키 타고 뭐이고 지랄이고 지금 돈이 중요하지 지랄하고. 우리 저 찔레코님이 상당히 술을 안 먹으면 아주 교수입니다. 근데 술을 먹으면 정신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나를 현혹시키는 분은 이분 막 아이고 안 하시면 뜬다고 아이고 오셨어? 오다가 휴게소에서 금방 샀어? 집이 아직도 어렵구나. 아이고 세상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자면 많이 빠졌어. 어? 홍단이보다 훨씬 낮았네. 아이고 죽고 싶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고 나면은 가면서 후회하려고. 너는 힘만이나 저기 만져보고 싶으면 만져봐도 돼.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네네. 그 옛날 그분, 아이고 누님, 아이고 세상에, 우리 같이 오셨어요? 아, 오신 지 어디세요? 천안 분, 천안 사람들이 돈을 잘 써. 근데 대구에서 온 새끼들이 돈을 안 쓴다. 대구에서 온 사람 없죠? 아 여기 있구나. 아, 대구 사람도 잘해. 잘해서 하는데 해남에서 온 새끼들이 돈을 안 쓰더라. 그러니까 맞아 죽겠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얼마만에 우리가 정말의 옛 그 사랑을 첫 제가 전파리 시작할 때 카페를 만들었을 때 했던 분들인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묵묵 기다렸더니 이런 날이 또 오네요. 다시는 우리 그 아픔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앞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약속한 대로 긴 놈으로 한번 달려갈 테니까 지금부터 이제 사인 스페이스 쫙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이고 우리 사나이니 사모님 오늘 집 구석 갔다 오셨어. 아, 시부라 나는 괜히 아스 모텔 돈만 원 지불해 놨잖아. 주무신 줄 알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군남님은 바빠서 안 된다고 올라가신다 하더라고. 나는 주무실 분들 계시고 방 세 개를 괜히 시부라 돈 지불했잖아.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는 그대로 정겨져 있더라고. 아유 나 정말 안타까워. 앞으로 이제 오늘 우리 총무님이 안 오셨거든요. 바빠서 오시면은 꼭 방 확인해서 서울에 또 올라가지 않게 그렇게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팔짱에 끼고 있는 전팔이 그 시부라고 싸이 싼 놈 그거 버려보시고 지랄하고 좋은 놈으로 쓴다고 했는데 이 새끼가 그냥 에? 나이키 처음 들어. 그래도 오수방보다 낫다. 오수방 겨울에도 스웨터 신고 다니는데 오늘 이 새끼 어디 가버리냐. 자 7080으로 아마 예측을 거듭두면서 저는 우리 저 고향 선배님들도 와 계십니다만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 시절이 그리울 거예요. 그죠?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정말 보릿고개 시절에 정말 쌀밥도 먹기 힘든 그 시절에는 동네 형님들이 기타를 가지고 그 한 게 뭐예요? 그 콩쿨 대회 하면은 막 1등 해봐야 뭘 줘요? 호미자 2등 하면 양은 냄비 3등 하면 삽 주고 예 그런 시절. 그리고 이런 무대가 어디 있었어요? 평상 동네에 있는 평상을 몇 개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희사한 사람 여기다가 쫙 썼던 그 시절에 아마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 기억으로 한번 지금부터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7080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Oh,
인사해 주시오. 이번에는 이렇게 놀 해야 떠나. 제발 우리 천국에 해가 떠서 여기 우리 좋아하시는 팬들에게 행복이 넘치고 해야 떠나.
Oh,
힘들어 나는 죽을 것 같소. 하나 더 할까요? 네. 이제 만 원짜리 몇 개 줬으니까 본전을 뽑아가야죠. 자, 그리고 저 끝나면은 우리 홍단님이 형단님 팀이 또 계속해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러 오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요 옆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바쁘신 분들 출발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냥 가시면 내일부터는 제가 제 음명이대로 제명을 시킬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전파리를 보러 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식사를 제가 꼭 선수 대접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꼭 하시고 그냥 도망가시면 안 돼요. 오늘은 저하고 식사도 좀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제가 아침 10시에 여기 악기를 좀 가지러 왔는데 아침도 못 드시고 정말 정말 보잘것없는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들을 찍어주고 널리 알려주셔서 우리 영상 감독님들이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분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분들이 안 계신다면 과연 이 코로나에, 이 비대면에 과연 우리 각설이들이 과연 밥을 먹고 살까 걱정을 합니다. 우리 각설이 하신 분들, 선후배님들, 전파리가 부탁드리면 제발 옛날 본연의 모습을 놓지 마시고 정말 감독님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 이렇게 올려 이렇게 드리는 그런 마음의 미덕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이보다 더 신나게 우리 군남님이 좋아하는 일곱 곡짜리를 골랐습니다. 죽든 살든 가겠습니다. 자, 돌아가시고 작곡하신 유명한 우리 7080의 황제주시도 함중화 선배님 노래부터 내게도 사랑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유!
전파리가 좀 시간이 많으면 더 미치고 싶은데 오늘 너무 멀리서 7시간 이상 걸려서 오신 분들이 오래간만에 한 1년 6개월 만에 뵌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 제가 대접을 안 하면 영원히 나를 개새끼 십새끼 하고 또 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마무리를 이제 마지막 곡 하나 더 할게요. 네, 오빠라고 하지 마셔. 시부라 나는 오빠라고 무서워. 지가 이쪽 쳐다보면 하나같이야. 똑같은지 몰라. 허리가 어딘지 몰라. 홍단이하고 똑같아. 코끼리다는 전부 다 똑같아. 아, 제 노래요? 제 노래 정말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까요? 그래요. 거기 1번으로 들어가면 제 노래 사랑의 흔적 메들리라고 썼어요. 제가 좀 창피해서요. 어제 우리 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더드리하고 여기서 무대 잠깐 했어요. 근데 그분의 노래 내 사랑 왼수 그걸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 우리 저 버드님이 퇴근을 하셨나봐요. 야간 또 오셔가지고 그걸 할 것 같아서 했으면은 같이 나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노래는 좀 우리 각설이 하는 사람들은요 노래는 좋아하는데 뜨지 않아요. 이게 팔짱도 같아요. 정말로 예.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물론 물질적인 거나 백이 좀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뭐 크기도 하죠. 우리 저 선배님 중에 각설이 하는 선배 중에 딱 한 번 성공했어요. 미스 미스터라고 아시죠? 광대 부르신 원래 그분이 닉네임이 남팔도입니다. 저하고 같이 이 업계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저희 선배님이었는데 정말 제가 봐도 지금 봐도 얼굴은 그 잘생긴 건 얼굴은 아니야. 정말 뭔 떡칠을 하고 막 얼마나 보톡스를 맞는지 모르는데 노래가 참 좋죠. 그래서 자기 운명인가 봐요. 제 노래 팬들이 원하니까 마지막 곡 세 곡 하고 그 다음에 강승모가 불렀던 내 눈물 속에 그대를 마지막으로 하고 전파리 물러가겠습니다. 제 노래 부끄럽습니다만은 엇갈린 사랑 1절 고마워요 사랑의 흔적 이렇게 세 곡 올리겠습니다. 촬영 경기
네. 원래 제 노래가 일주일씩 메들리로 새로 만들었는데 그절 엇갈린 사람, 그 다음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의 흔적, 원래 소고기 메들리가 있는데 우리 여기 형단이 이미 우리 여자들은 이해해야 돼. 음악을 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면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또 피를 흘리잖아요. 시부라 뭔 말인지 못 알아먹네.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무대 보고 저 새끼 있었으면 열어도 혼났을 겁니다. 자, 내 눈물 속에 그대.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 한참 이 노래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틀 동안 전파리가 여러분하고 정말 멋진 시간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실 분들은 제가 따로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식사하시고 가시고요. 대신에 오늘 저는 우리 원래 향단이 팀하고 원래 하루에 한 번만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두 번을 했어요. 한 이유는 여기 사장님이 혹시 조금 더 줄까봐. 예, 그래서 오늘도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저는 6시 전까지 되면은 한 번 더 여기 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통기타 치면서 여기 카페 음악으로 이렇게 잔잔하게 한 번 더 가볼까 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한 번만 내리시면은 될 것 같아요. 누구 죽일 일 있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눈물 속에 그대 강수모님 노래하면서 전파리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는 뭘 달란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가사를 모를까 봐서 이쪽에 놓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시겠죠? 네, 갑시다. 내 눈물 속에 그대.
여보세요. 제 이름이 전팔이에요. 초팔이가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아, 예예. 아니 이제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왜냐면 보니까 번전도 다 떨어졌고 밥 먹고 저녁에 합시다. 그런데 이제 많이 주셨으니까 그 죄송한데요. 그 우리 다음에 단장님이 나오시죠? 네, 예, 알만합니다. 네, 단장님이 제가 지금 한 8개월을 봤거든요. 저분은 언제 하냐고 물어봐요 제가. 예, 그랬더니 오늘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하는 거를 좀 배우려고 나만 있으면 안 해. 예, 알고 봤더니 향단이님이 속은 거야. 아까 나 얘기는 안 하는데 뭐 여자 두 명이 와갖고 저 뒤에서 불 까먹고 있다고. 나는 나를 한 잔 줬으면 괜찮은데 형 우리 각시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더라고. 새끼 나 잘 얘기했지 넌. 저도 끝나는 그 나훈아 선배님 노래 중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나이 연세를 잡수신 분들한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 부모님도 다 떠나셨습니다. 여기 오래간만에 30년 만인가요? 우리 그 사촌 누님도 천북에 사시는 줄 모르고 매형도 모르고 여기 와서 이렇게 흥연하다가 얍전지도 왔는데 몰랐어요. 우연찮게 이렇게 소식을 알고 왔는데 너무 죄송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간에 좀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누님 제발 그 세월 좀 저 혼자 가고 우리 누님 그대로 늙지 않게 좀 해달라고 고장난 벽시계는 멈췄는데 예, 그 노래 있죠? 요즘 젊은 우리 각설이 하신 분들 그 노래 있잖아요. 고장난 내 자지는 멈췄는데 옆집 아저씨 자지는 고장뒀더라 뭐 이런 노래가 있구나? 고장난 벽시계 1번으로나 2번 들어가면 제가 말했어요. 그 이게 좀 신납니다. 그래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기타를 좀 만져야 되는데 아까 줄이 나가서 기타 줄을 갑자기 맞추려 했더니 리듬이 안 맞아서 내가 빼놨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런 실수 없도록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았어요? 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하나 해주세요. 뭐 어차피 끝나니까 나 돈 안 나오니까 이제 끝낼 거예요. 고장난 내 자지 그거 있죠? 그거 하나 해주세요. 세워라! 너는 어찌? 나훈아 선배님 MR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월